석범 씨하고 성민 씨, 그, 아저씨가 어제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두 사람은 페이퍼크래프트로 오랫동안 건드렸으니까 아저씨에게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종이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게, 그는, 지금 한 60에서 70년 정도밖에는 역사가 안 돼 있는데 종이 오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기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종이 오리기 뭐 실루엣 커팅이라든가 라인 커팅이라든가 페이퍼 뭐 커팅 아트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고 오리기의 기원이 그 실루엣 커팅이라고 하는 그 18세기 말 그 프랑스 재무장관 이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에텐 실루엣인가 그 사람 이름에서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루엣 형태의 면따기 그 오리기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그 한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불과 한 2세기, 3세기 이전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이 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종이 오리기, 이 페이퍼 커팅은 중국이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00년대 저 중국의 북동부 지방에서 실루엣 패턴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물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프랑스에서 종이 오리기가 최초로 아마 그 시작되었다라는 주장들이 차츰 학계에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그렇게 어떤 네트워크 기반이라든가 인프라 구성이 잘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다가 유럽과 일본 중심으로 종이 오리기의 자료가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런 화려한 종이 오리기 하고 싶죠. 그런데 세계에서는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아주 정교하게 그 오려낸 그런 아주 디테일한 종이 오리기는 거의 작품으로 별로 쳐주질 않아요. 오리기에서 전 세계의 그 작가들의 작품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면 무조건 즉석에서 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을 할 때 사물을 보고 즉석에서 스케치하거나 드로잉 하듯이 가위나 칼 등을 가지고 즉석에서 오려내야만 해요. 그래야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가위를 사용해야 해요.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작품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석범 씨나 성민 씨가 봤던 그런 그 히나 아오야마가 만들었던 거 뭐 그 일본 여러 친구들 그 작품을 봤으면 화려하고 좋긴 하나 그렇게 작품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히나 같은 경우는 아오야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왜 유럽에서 그렇게 유명한 작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냐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소위 말해서 남편하고 애들 프랑스 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직업이 유럽 쪽에 많이 알려지고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프랑스 활동도 일본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뿐이지 히나 아오야마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비 패턴 하나만 즉석으로 오릴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정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 오리기라는 거를 도전하려면 그 두 가지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 스케치가 없이 즉석에서 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위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지금 뭐 1000년 넘은 오래된 종이 기법이고 그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청년들이 도전해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하듯이 스케치를 해서 오리더라도 오리는 거예요. 정교하게 오리든다든가 또
단편적으로 한 장을 가지고 올인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이렇게 섀도우 형태로 겹친다든가 어떤 조형물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하고 그동안 페이퍼크래프트 아저씨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라고 시비 안 걸고 그냥 내비뒀을 뿐이지 이렇게 수많은 외국 그 친구들이 보내온 책들 이것들을 보고 상품화하고 지금 서점에 나와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 아저씨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아저씨가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국 자료는 인터넷에 별로 없어요. 옛날 그냥 유치한 그 어떤 전통 문양이나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요거를 요 비디오 말미에 아저씨가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보시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종이 오리기의 어떤 종이 소재라든가 기법 등이 중국과 지금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현대적 작가들의 작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석범 씨, 성몽 씨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인터넷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중국에서만 중국하고 유럽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수출하는 것들인데 이 책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 그래서 요게 이제 전통 차이나 그 경극이라 그러죠. 경극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인물들을 이렇게 오렸는데 지금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일려나 모르는데 이 종이가 이 종이 소재가 거의 이거 지금 느껴져요? 이게 지금 거의 그 우리나라 종이는 뭐라고 말할까? 거의 습자지에 가깝다 그럴까요? 이런 거는 커팅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인식을 못 한다고 이렇게 정교하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걸 칼로 오린 게 아니라 가위로 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중국 작가들은 가위, 칼을 잘 사용 안 해요. 오로지 가위에 가위. 이렇게. 이렇게 자기 문화들을 종이로 표현을 해가지고 작품화해서 이런 식으로 책으로 해서 만들어 판다고. 우리는 우리 문화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완전히 사라져버렸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이에요. 이 종이가 실제로 이걸 만져보시면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가. 거의 습자지예요. 습자지. 우리가 잘못하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약한 종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위로 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그 종이 오리기 작가들하고 함께 붙어서 한판 하겠다 그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요것도 이제 종이 오리기에서 응용한 거예요.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금박에 뒤에 이렇게 별도의 이제 색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에 이제 색감을 표현하는 요게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가 한 분 계시고 아저씨 친구인데 그 연결해 보면 알아요. 나이 제일 많은 아저씨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국에서 파는 거고 이런 작품 하나 나오면 막 서로 사. 외국 사람들은 난리야. 그래서 요런 것도 아까 앞서서 봤지만 색깔 넣는 거는 따로 색깔을 칠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렇게 뒤에 색지를 대어서 색을 표현한다는 거죠. 요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내가 또 하나 보여줄게. 요거 말고, 요런 중국의 유명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철학자? 인문학자? 이런 유명한 인물들도 요렇게 종이로 다 표현을 해놨다고. 근데 요것도 종이가 지금 이거 부셔질까봐 겁나서 못 꺼내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얇아. 근데 이걸 세상에 가위로 한번 오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인물 표현들은 전부 가위로 오렸어. 가위로.
칼이 아니라 칼로 이런 얇은 종이 땡기면 다 찢어지지. 가위로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그 이런 전통적인 작품이 나오면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거지. 이렇게 책도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 이게 중국 거라고 싼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 그래서 이제 요건 조금 개중 그 대중화된 종이 오리기라 그래야 될까? 요렇게 돼 있는데 병풍처럼 돼 있죠. 그 요거는 좀 종이 재질이 그 저 전통적인 색 저 습자지 같은 거가 아닌 조금 개선된 종이로도 했긴 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가위로 다 오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런 대나무 표현 같은 경우 아주 정교하죠. 요것도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는데 되게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러니 저 종이 오리기를 이런 걸 따로 어느 일본이나 중국 가서 배우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청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종이 오리기를 가르치는 거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종이 오리는 거를 창조해내고 새롭게 한번 그 매칭을 시켜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보라는 의미에서 자꾸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범 씨 수준 정도면 얼마든지 그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남의 나라, 오래된 문화, 몇천 년 된 문화를 따라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만의 오리기, 우리만의 어떤 그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의 장르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